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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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털어라. Let's go. 더. 자, 도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뭘 이렇게 털은지 몰라요. 컬트쇼는 고막까지 털어버리네요. 오늘 숨어있는 플레이리스트를 살짝 꺼내갖고 우리 쇼더런들의 고막을 훔쳐버리는 거예요. 자, 참고로 이 시간에는 Never Stop입니다. 뮤직이 음악이 멈추지 않아요. 자,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아, SBS 오디션 프로그램 라우드를 통해 결성된 그룹. 아하, 화제가 많이 됐었죠. 싸이가 내놓은 첫 남자 아이돌 그룹입니다. TNX 어서 오세요. 와우. 자, 인사 먼저 해주세요. 팀 인사 있죠? 네. 둘, 셋. 오로이 업. 안녕하세요. TNX입니다. TNX. 와, 이게 데뷔가 5월 17일 데뷔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때요? 데뷔하니까? 일단 굉장히 이렇게 TV로만 음악 방송이나 이런 라디오 출연하는 걸 봤었는데. 네. 굉장히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신기한 느낌입니다. 저도 신기해요. 네. 그리고 또 본인은 어때요? 이제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 때도 무대를 섰지만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이제 팬들 앞에서 진짜 직접 무대를 하니까 이게 너무 더 떨리고 긴장되고 진짜 그죠? 너무 새로운 네.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프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본인 소개를 좀 해볼까요? 개성 있게? 네, 알겠습니다. 맡은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전 팀 내에서 막내를 맡았고 쿨 큐티 영앤 핸섬을 맡고 있는 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쿨 큐티 영앤 핸섬. 네. 오, 성준. 네, 또. 네, 안녕하세요. TNX에서 다정한 차도나를 맡고 있는 우경준이라고 합니다. 와우. 부탁드립니다. 그런 소개들은 어떻게 본인이 좀 만든 거예요? 아니면 싸이 사장이 한 거예요? 아, 이거는 저희가 네. 만들어서 제출해요? 검사를 맞아요? 수식어를... 그럼 어때요? 네. 그리고? 네. 네. 괜찮대요? 네. 한 번에 통과했어요? 통과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쿨큐티? 네. 원래 여섯 명인데 네. 지금 두 분이 대표로 나왔어요. 네. 왜 두 분이 뽑혔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팀 내에서 또 준준이라고 해서 아 준준, 준투구나 준투. 네. 준준이라 해서 케미가 좋거든요. 아, 그래서 네. 두 분이 기회를 주신 게 아닐까. 좋아요. 네. 한 번에 그냥 완전체를 한 번 다 TNX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TNX가 네. 뭐예요? 뭐의 약자예요? TNX는 더 뉴 식스라는 약자입니다. 더 뉴 식스? 네, 더 뉴 식스. 아, 그냥 쉽네. 네. 새로운 여섯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SBS 오디션 프로그램 라우드. 이게 본인들이 이렇게 같이 이제 결성이 됐는데 팀이 되는 순간 어땠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 픽을 하고 싸이가 이렇게 그 네. 픽을, 어땠어요? 일단 처음에 이게 조합이 되게 완벽한 것 같아서 정말 이 팀으로 잘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결성됐을 때. 데뷔가 좀 생각보다 빠르지 않나요? 미했던 거에 비해서? 네,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아, 그 꿈꿨던 거에 비해서 어떤지 궁금해요. 지금 한 달도 채 안 됐어요, 그죠? 네. 어때요? 그려오던 그 본인들의 어떤 데뷔. 내가 가수가 되면 뭐 이렇게 될 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좀 그런 생각했던 것들이 제 생각과는 잘 안 되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네, 제가 예상했던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어렵고 그런 고난들이 있었는데 잘 헤쳐나가는 중입니다. 아, 네. 그래요? 뭐가 제일 어려웠는지? 저는 이제 제가 낯을 좀 많이 가려가지고 아, 경준군이? 네. 야, 이 직업은 낯가림이 힘든데. 네. 그래서 이제 팬분들이 이제 막 소리 지르고 해주셨을 때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무대 서는 건 좋은데. 네, 무대는 엄청 좋은데 이제 어떻게 반응해주. 즐겨야 돼 그거. 네. 아, 그렇죠. 이 무대 서는 사람들 박수와 환호, 네. 와요 막 그렇게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먹고 사는 거거든요. 네. 그래요. 나중에는 이제 여기 방청에 또 꽉 찼을 때 네. TNX 완전체로 한번 네. 라이브도 좀 하고. 아, 네. 너무 좋을 것 같다. 네. 근데 그 피네이션 선배들이 워낙에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죠? 제시, 현아, 스윙스, 크러쉬, 헤이. 제시가 우리 동생들한테 뭐라고 좀 해줬어요? 응원 좀? 저희가 이제 데뷔할 때 제가 연습실에서도 자주 마주치기 그래요? 네, 했는데 저희가 데뷔할 때 선배님들께서 그런 영상 편지 같은 걸 남겨주셨어요. 응원 영상을? 네, 그래서 우리 피네이션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보이그룹이다. 예쁘게 봐달라 이렇게 해서 영상 편지를 딱 해주셨는데 감동받았습니다. 네.
요 자리가 이제 다 거쳐간 선배들이. 아, 네. 피네즈 선배들이 다 여기서 앉아서 이제 대부분 홍보하고 간 자리예요. 자 이제 코터를 제대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봐야죠. 자 먼저 첫 번째 곡은 아무래도 TNX의 데뷔곡을 안 들을 수가 없죠. 자 비켜라는 곡인데, 자 곡 소개를 좀 해볼까요? 네, 저희 이번 타이틀곡 비켜는 강력한 퍼포먼스와 강력한 비트 그리고 강력한 중독성이 특징인 힙합 장르 곡입니다. 힙합 장르 곡이구나. 네.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희 회사의 최고 프로듀서님 유건영 PD님께서 네 만들어주셨습니다. 예, 보증 수표죠. 아, 네. 아, 제대로. 아, 킬링 파트 뭐 어떻게? 자. 선서 파트라고 있습니다. 선서? 그게 네, 선서 파트라고 있는데 이게 요즘 그 유행이 돼 가지고 네, 갑자기 핫해져 가지고 네. 그래요? 네, 경준이 형 파트인데 이게 선서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 파트가 좀 요즘 핫해 가지고 네. 노래 함께 좀 들려줘 보세요. 네.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선서 파트가 핫해요? 왜 난 몰랐지 근데? 핸드사에서 선서 거짓은 없을 것이며 에이 정적 따윈 없을 것이며 등장 전부 숨죽이고 지켜보시고 커튼 섬 양보할 것 없이 전부 우리 거. 와우 강력하구만. 장하게 생겨갖고 네 분 아주 카리스마가 있네. 감사합니다. 오 멋있다. 네. 감사합니다. 그죠? 이게 가사가 정확히 뭐예요? 선서 거짓은 없을 것이며. 아, 선서 거짓은 없을 것이며. 오, 네, 오. 맞습니다. 오, 야. 좋다. 우리 저 포인트 안무나 뭐 이런 건 있습니까? 아, 네. 이게 저희가 대표님께서 포인트 안무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는데. 스타이가 만들어줬어요? 네네. 포인트 저희가 이게 찝는 춤이 있어요. 이렇게 찝는 춤. 네, 그래서 포인트 춤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에요, 노래는? 후렴구에. 후렴부 네, 노래와 함께 이제 무대에서 한번 살짝 보여주죠. 저희가 찍어서 네. 저희가 인별그램 올려놓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네, 무대를 보실게요. 그 후렴 부분 노래를 틀어주는 거죠? 네, 자 준비되면 가겠습니다. 포인트 춤. 야 이거 멋있다. 이거 찍는 거. 네. 내가 너를 픽하는 거야. 자 그러면 TNX의 데뷔곡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한번 들어보시죠. 자 고탈 고막을 틀어라. 자 비켜 노래 함께 했고요. 이제부터는 우리 TNX 멤버들이 직접 순서 골라온 노래들로 여러분의 고막을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준의 고털성. 네. 자 어떤 노래인지. 네, 그 어비치 님의 Wake Me Up이라는 곡입니다. Wake Me Up. 네. 나를 깨워줘 버려. 네. 와, 이 발음이 좋다. Wake Me Up. 네. 약간 영국식 발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사실 호주에서 10년 동안 살다 와가지고. 아, 그랬구나. 네. 호주가 영국식 영어로 쓰나? 약간 비슷한데 약간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좀 호주식 영어로. 네. 그러면 저 뭐 이 노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비치의 노래를 왜 선곡을 했는지 영어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네. The reason I picked this song is because when I was in Australia, I really like enjoyed listening to this song and it really touched my heart and I really enjoyed it listening to it. So I picked this song. Yeah. 심장을 터치했어. 네. 아유. 강력했구나.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이. 네. 아비치를 워낙에 좋아하나 봐요. 네. 예전에 많이 들었었어요. 어렸을 때. 네. 그렇구나. 본인이 이제 음악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곡이기도 합니까? 아니면은 좀 이렇게 영향을 받은 곡은 어떤 곡이에요? 원래부터 아이돌이 꿈이에요? 아니요. 원래 호주에 있었을 때는 아이돌을 잘 몰랐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호주를 갔었어 가지고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음악 듣는 거 엄청 좋아해 가지고 좀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노래들을. 근데 이게 여기 오디션에 참가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이제 제가 한국 들어오고 나서 이제 길거리 캐스팅을 좀 받다 보니까 이게 몇 번이나 받았어요? 그건 평생 한 번도 못 받은 사람 정말 많아요. 한 제 기억으로는 12번 정도 받았습니다. 우와. 네. 근데 12번 중에 네. 네.
피네이션으로 왔습니다. 아. 네. 그리고 딴 데 좀 얘기해 줄. 딴 데 한 군데는 제가 여기 전에 있었었던 데는 비기트 엔터테인먼트. 아오 비기트 네. 왔었어요. 네. 피네이션을 선택한 이유? 이제 싸이 대표님이 만드는 첫 아이돌. 아이돌이라. 네 여기. 이게 멤버가 되고 싶어서. 네. 우리 그럼 성준군은? 네. 성준군은 원래부터 아이돌이 꿈이었어요? 지금 18살이라. 네. 저는 원래부터 아이돌이 꿈은 아니었어요. 저도. 그럼 뭐가 꿈이었어요? 네. 저는 원래 그냥 노래만 하는 가수가 꿈이었어요. 아, 그냥 아이돌 말고 네네네. 그냥 가수. 혼자서 싱어. 네, 네. 노래를 좀 잘하나 보구나. 그때 사실 자신 있었어 가지고. 그렇구나. 네. 그래요. 이거 뭐 길거리 캐스팅 당해본 적 있어요? 저는 전국 오디션 봐서. 전국 오디션을 봐서. 한국에서 딱 한 명만 뽑는 오디션. 진짜. 네.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엄청 세겠다 그러면. 그렇죠. 이제 뭐 맨 밑부터 서울까지 쫙 한 바퀴 도는데 제가 울산 사람이거든요. 아 울산 사람. 네. 아, 경상도 사람이구만. 네, 경상도 사람인데 제가 전국 오디션에서 붙었습니다. 야 노래 좀 들어보고 싶다. 이 노래 일단 쭉 들어보고 나서 성준이 좋아하는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아비치의 Wake Me Up 들어볼게요. 자, 두 번째 곡은 성준 씨가 골라온 곡이에요. 이게 어떤 노래예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국 오디션에서 처음 부른 노래죠. 아, 이 노래가 네. 마룬 5의 Sunday Morning. 일요일 아침. 네, 일요일 아침. 네. 좀 높아서 좀 불러봐요, 같이. 이렇게 불렀던 거 아니에요? 네. 좀만 더 해줘 봐요. Moments unforgettable, a twist to fit the mold that I made. 아니 저 말하는 목소리는 저처럼 좀 약간 굵은 목소리인데 네. 부드러운 이렇게 하이톤의 네. 노래 소리는 좀 좋네요. 노래 목소리는 지금 성준 씨가 여기 보니까 SM 엔터테인먼트하고 네. 피네이션에 동시 최종 합격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피네이션으로 왔어요?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회사를 들어왔을 때는 엄청 신생 회사. 네.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네, 생긴 지 때 얼마 안 된 싸이만 있을 때예요? 네. 제시 들어오기 전이에요? 제시 선배님 막 들어온다고 하셨을 때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네. 스윙스 들어오기 전에? 네, 네, 네. 완전 이제 막 시작한 회사였는데 이제 싸이 대표님이 처음으로 내는 보이그룹이라는 타이틀도 있었고 회사와 같이 성장하는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피네이션을 고르고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좋은 거기다 점수를 많이 줬군요. 근데 좀 원래는 노래만 부르는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네. 아이돌은 춤을 네. 잘 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춤을 좀 잘 춰요 원래? 아니면 좀 어려웠어요 그게? 원래 춤을 되게 어려워했어요. 맨날 형들이 A팀에 있으면 저는 막 B팀에 있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또 데뷔를 한 점 네. 노력을 엄청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형들이 좀 다른 거 연습하거나 쉴 때 좀 춤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경지 씨가 볼 때는 어때요? 우리 성준군의 춤. 네. 예전에 봤을 때랑 지금이랑 진짜 엄청 많이 늘었어요. 네. 경준군은 원래 춤을 잘 춰? 막 엄청 잘 춘 건 아닌데 그때 당시 그냥 애들이 있었을 때에 맞아요. 비해서는 네. 그냥 잘 추는 편이었어요. 여섯 명 중에 그쵸? 네. 몇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준이 보기에. 경준이 형 그래도 한 탑 2 안에 들지 않을까요? 네. 성준은 제가 그래도 한 탑 3? 예. 하네 노력파. 노력파입니다. 네. 네, 그러면 두 분이 나와 있으니까 네. 그냥 1, 2위로 갑시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성준 군의 이 자리까지 있게 만들어준 어떻게 되면 아주 고마운 노래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 노래 듣고 올게요. 마룬 5의 Sunday Morning. 자, 다음 곡은요. 우리 경준 씨가 낮을 많이 가린다고 했는데 네. 텐션업을 본인이 할 때 자주 듣는 곡을 선곡을 했답니다. 네. 어떤 곡이에요? 몬스타엑스 선배님의 러시아워. 네. 그래도 강렬한 노래죠. 네. 우리 모네 팬이에요 원래? 네 예전부터 그 엄청 아이돌 그룹들 데뷔하고 신인들 이렇게 보면 모네 팬들이 꽤 많죠. 맞아요. 맞아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네. 약간 막 짐승 같은 그런 느낌. 네. 어, 그렇잖아요. 거칠고 네. 막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 어, 성준도 좋아하는 모양이구나. 아, 네. 저도 그 표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 네. 그래서 자주 무대 같은 거 보는 편입니다. 아, 누구 좋아해요? 모넥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의 퍼포먼스를 제일 좋아합니까? 주원 선배님. 아, 네. 주원이 또 애교도 장렬하지 않아요? 예. 주원 선배님. 경준은 누구 좋아해요? 저도 성준이랑 같이 주원 선배님. 아, 오, 너무 좋아합니다. 아, 두 분의 피는 네. 주원이었고. 아, 그래요. 아니, 이 노래를 딱 나올 때부터 딱 좋아했어요? 경준군은? 네, 딱 그 주원 선배님 파트 들었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 짜릿한 경쟁은 해봐 뭐. 네. 한 줄만 딱. 같이 해봐, 같이 하면 좋잖아. 같이. 아저 보컬. 보컬이라. 짜릿한 경쟁은 언제나 의심 없이 no cap cap.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부분이나 이렇게 약간 좀 긴장도 되고. 네. 와, 그렇구나. 이거를 주원이 알래나? 모르시죠? 그렇죠. 이제 방송을 네. 듣고 이러면은 주원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혹시 나중에 모닝에 나오게 되면 네. 우리 TNX의 두 분이 네. 주원을 좋아한다고 제가 얘기해 줄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싸이가 이제 새롭게 처음으로 이제 회사에서 나오는 보이그룹이니까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을 거란 말이죠. 네. 뭐 이렇게 안무부터 해서 연습할 때 계속 와서 보고 막 그래요. 네. 본인의 앨범도 나와갖고 지금 정신 없을 텐데. 자주 오셔서 안무나 디렉팅 안무 디렉팅인 봐주시고 그리고 녹음할 때도 와주셔서 이런 부분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그런 점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엄청 힘이 되겠어요, 그죠? 네. 우리 현아는 어때요? 현아 또 좀 응원 많이 해주나요? 네, 현아 선배님이랑 던 선배님을 던 네 회사에서 던이라고 해 네, 사옥에서 많이 이렇게 뵀는데 되게 따뜻한 친구들이에요, 네, 두 분 다. 네. 되게 약간 정말 선배님이 되게 뭔가 정말 진실된 조언, 따뜻한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도움이 되는 조언들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아, 자 그러면 러쉬 아워 몬스타엑스의 노래를 한번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아하. 자 이 노래는 프라이머리의 노래 러브라는 곡인데요. 피처링이 범피 그리고 팔로알토가 한 곡인데 성준씨가 이 곡을 선곡했어요. 네. 제가 SBS 라우드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에 이 노래를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본인이 했던 곡을 주로 선곡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프라이머리 음악을 원래 좋아하나 봐요. 네 근데 이 노래가 좀 제 음색이랑 잘 어울릴 것 같다 생각해서 들어와 봤습니다. 약간 그 소프트한 팝 스타일의 노래를 잘 나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범피라 그랬죠? 범키인데. 그렇죠? 네. 이것도 좀 엎어서 불러봐요. 저. My baby. 야오.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라우드 때 상상을 초월하는 개인기 영상이 아이구야 땅절곤으로 예 원래 촛불만 다 끌라 그랬죠. 네 제가 준비해갔던 개인기인데 이게 쌍절곤으로 촛불을 끄는 거였는데 초가 다 이제 부러졌어요. 네 당황하지 않고 네 어땠어요? 처음에 딱 붙었을 때 당황하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당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뻔뻔해야 돼. 네, 그 뒤에 바로 이소룡님 그까지 해서 당당하게 대응한 것 같습니다. 근데 팀에서 멤버들이 붙여준 별명이 큰 형님이라서 왜요? 경주 씨 왜 그래? 이게 성준이가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네 약간 형 같은 모습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 약간 책임감도 있고 엄청 잘 챙겨주고 저희를 그래요. 그래서 큰 형님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 형들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잘 듣는 잘 들어요. 네. 잘 들어요. 네. 형제 집에서 형제는 어떻게 돼요? 본인? 제가 맏형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있구나. 경상도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거. 좀 약간 과묵한 편이에요? 네, 좀 쿨하고 그런 편이라서. 네. 사투리는 평소에도 쓰나요?
네, 형들이랑 있을 때는 사투리 쓰는데. 네. 네. 어. 번갈아. 매력적일 것 같아. 아, 네. 사투리. 한번 써봐라 저. 사투리 뭐 자주 쓰죠. 네. 사투리 자주 씁니다. 네. 어, 사이사이 많이 쓰면 더 매력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아, 좀 들어요. 네. 아, 노래를 한번 이 노래를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사투리로. 아, 프라이머리 러브요. 어, 어. 아, 이 프라이머리의 러브는 어, 제가 라우드 때 1라운드 때 불렀던 노래인데 어, 굉장히 예, 좋은 노래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쭉 들어보실까요? 예, 좋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흐르면 네가 생각나 네가 생각나. 야, 저도 이 노래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어. 처음에 이제 이 노래 신곡 나왔을 때 비카이 멤버들이 와서 여기서 라이브를 했었는데 와. 좀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 이 곡은 왜 선곡이 됐을까요? 어, 제가 경준이 형에게 추천해준 곡이거든요, 이 노래가. 네, 이 노래 좋다고 경준이 형한테 추천해줬는데 이게 제가 보컬이고 경준이 형이 랩이니까 뭔가 같이 하기에 또 네, 어, 같이 네. 하기가 그래서 듀엣하기도 좋겠다. 네, 네. 너무 좋아서 그리고 에픽하이 선배님을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 노래를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번 연습해 본 적은 있어요? 어, 저희 둘 다 자주 들어서 네. 아마 네,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덮어서 한번 해봐요. 가사 좀 띄워드릴게요. 이 쓸쓸한 날씨다 하긴 싫다 맘더니 널 그리워할래 인생 뭐냐 어차피 할 수 없는 내일인데 I know you will never take me back 마음이 약해질수록 술이 더 세지네 이런 내가 싫겠지만 이해해 인생 뭐냐 몇장기의 마지막 페이지인데 I know you will never take me back 끝이 되면 되면 또 다시 비가 내리네 잘 지내 비가 오고 또 비가 오고 슬픈 음악이 흐르면 이 노래처럼 yeah 네가 생각나 네가 생각나 비가 오고 잠이 안 오고 슬픈 음악이 흐르면 이 가사처럼 yeah 네가 생각나 네가 생각나 야오 잘 어울린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런 멋진 노래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아, 그럼. 이런 좋은 노래가 만약에 둘한테 만약에 유닛으로 만약에 둘이 활동한다. 네. 수준으로. 아, 네. 아 너무 좋죠. 네. 와 이게 나중에도 진짜 어울리겠다. 미연 여러 활발한 활동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이돌뿐만 아니라 또 영역을 넓혀갈 수 있다면 어떤 걸 해보고 싶어요? 성준은? 어, 저는 어 약간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말하는 걸 좋아해. 네, 그래서 약간 MC 같은 거. MC도 좋죠. 네. 아니, 이건 뭐 DJ도 MC니까. 아, 너무 좋죠. 어, 네. 어울릴 것 같아. 목소리가. 아, 감사합니다. 약간 저음 네. 톤도 있고 해서. 아, 네. 어울릴 것 같아. 경주는 뭐 해보고 싶어요? 어, 제가 또 이런 걸 자꾸 떠들어야지 이게 현실화가 된다. 네. 어, 저도 성준이처럼 한번 그 음악 방송에서 그 MC 같은 거 음악 방송 MC 네. 아, 그거는 뭐 하게 될 거고 뭐 연기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어, 어, 뭐 영화 뭐 연기라든가 뭐. 어 나중에 연기 하고 어.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관심 있어요? 네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어. 네, 제가 또 걱정인 게 제가 어. 한국어 발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 잘 모르겠어요. 아, 연습하면 되지 뭐. 아 네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긴 한데 어. 다음에 이제 그래.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성준은 네. 노래도 잘하고 하니까 네. 보컬이니까 뮤지컬 같은 것도 좀 어울릴 것 같고 어,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 네. 아, 이제 뭐 18살이니까 계속 선이 굵어질 거야. 이제 남자의 모습 어. 어, 바뀌면서 네. 연기자로서도 두 분 어,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은 노래를 마저 들으면서 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력 덩어리 우리 TNX 아, 이제 우리 대한민국 혹은 또 우리 전 세계 우리 뮤직 음악을 음악계를 완전히 또 이렇게 뒤흔들어 놓을 멋진 아이돌이 탄생했습니다. 어. TNX와 함께 했는데 조금 짧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시간 매력을 있고. 다 보기엔 네. 다음번에는 완전체로 한번 다시 컬투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야,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두 셋. 감사합니다. TNX였습니다. 어.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인사. 어. 활동 계획 좀 얘기해 주시죠. 아, 활동 계획. 어 저희가 이제 막 데뷔해서 저희 데뷔 앨범처럼 점점 더 높이 웨이업 하는 그런 멋있는 TNX가 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NX예요. 저는 인사 나누면서 끝곡은 우리 비케를 한번 더 들을까요? 아, 네. 네 좋습니다. 비케를 한번 더 들려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소중한 오늘 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땡큐. 땡큐. 땡큐.
에러 에러 에러.